안녕하세요. 2017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도은규입니다. 이현욱입니다. 네, 이현욱 발단 오늘 목소리가 좀 더 굵어지신 것 같은데요. 네, 좀 목소리를 좀 바꿔본 건 아니고요. 네. 감기가 네. 네, 지난주에도 사실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도 역시 일주일 동안 푹 못 쉬셨나 봐요. 이게 제가 네. 초기에 감기를 못 잡아서 계속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혹시 건강을 너무 믿으신 거 아니세요? 네, 좀 병원을 갔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을 준비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생명수인데요. 네. 이걸 마시면서 지금 네.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좀 좋은 목소리로 오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현욱 팔단이 말수가 적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저 평소대로 하겠습니다. 네.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1라운드 4경기 준비 중인데요. 3경기까지 결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라운드 1경기입니다. 킥스가 승리를 거뒀네요. 홍기표, 박재근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사실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을 했지만 그거에 미치진 못했거든요. 네. 후반기에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12라운드 2경기는요, 한국 물가정부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다시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예, 반등을 또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렇게 돼서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12라운드 3경기는요, 또 역시 화성시 코리오가 이겼습니다. 네, BGF 리테일 CU는 사실 참 도깨비 팀인데 연패 중이네요. 네, 특히 이창석 선수의 그 바둑리그 사랑이 계속 네.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스튜디오 대국입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이 만났는데요. 두 팀 모두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퓨처스 리그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둑리그에서도 지금 1위와 3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또 정관장진의 11연승을 또 포스코 캠텍이 저지를 했죠. 또 그 주인공이 안조영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퓨처스 리그에서는 또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또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 지금 2위와 3위거든요. 1위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사실 개인 승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오늘 이긴다면은 뭐 정관장 한진하는 바로 또 1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서요. 네. 이제 얼마 라운드가 많이 남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승하기 위해선 정말 중요한 그런 대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 또 바둑리그에서 정말 치열한 승부 보여줬잖아요. 네, 포스코 캠텍 이겼죠. 네. 바로 지금 퓨처스 리그에서 또 펼쳐지는데 과연 정관장이 서력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대국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대국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12라운드 4경기입니다. 3국이 맨 왼쪽에서 진행 중인데요. 두 명의 선수만 지금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네요. 네. 자, 1국 장고대국입니다. 박하민 선수와 박준석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선수 모두 비슷해요. 5승 4패, 또 6승 4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한시간은 각자 한 시간에 1분 출기 1회가 주어집니다. 자, 김진희 선수는 좀 추운가 봐요. 그렇죠. 지금 정관장 유니폼이 김진희 선수만 지금 입지 않고 있어요. 네, 김진희 선수, 송상훈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역시 5승 5패, 5승 4패 퓨처스 리그 성적 아주 비슷합니다. 2국 역시 장고대국으로 펼쳐집니다. 3국이죠, 속기대국인데요. 왼쪽에 안조영 선수, 오른쪽에 이호승 선수입니다. 네, 자, 퓨처스 리그 성적 6승 4패, 우리 안조영 선수는 7승 2패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죠. 네, 속기대국은 각자 10분에 40초 출기 5회가 주어집니다. 자, 안조영 선수가 바둑리그에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정관장은 황진단에 사실 정말 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네. 거기다가 포스코 캠텍은 또 그 라운드에 나연 선수가
TV아시아 대회 관계로 빠졌기 때문에 더더구나 사실 정관장전의 승리를 점쳤었는데 그렇습니다. 안주영 선수가 그 나연 뭐 대타죠? 네, 네. 대타로 홈런을 쳐준 격이 됐습니다. 네. 스코캠틱은 사실 시작 전부터 안조영 선수를 퓨처스리그 선수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큰 장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6명의 바둑리거를 보유했다. 그렇죠. 이런 평이 많았어요. 네. 지금 역시 중요한 순간에 안조영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둬줬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안주영 선수가 이 퓨처스리그 처음으로 속기에 지금 출전을 했어요. 네, 이 김성용 감독의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바둑리그에서 이 똑같은 10분의 40초 5회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라 뭐 그런 얘기라고 지금 보여지고 정관장 진단은 이 포스코와의 그 3라운드 예, 전반기에 펼쳤던 그 오더 그대로 오더를 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안주영 선수의 속기 출전은 좀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안주영 선수가 속기에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또 바둑리그에 계속 나올지도 몰라요. 네. 아 그리고 아마도 그 저번에 그 송상훈 선수가 네.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속 속기보다 원래 장구가 더 편한데 팀 사정상 자꾸 속기로만 계속 나가서 네. 약간 불만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걸 김성용 감독이 들었나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듣고서 그래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 네. 그리고 지금 장구를 좀 내보내줬어요. 김성용 감독의 배려심이 돋보이는 이번 오답니다. 자, 두 선수는 첫 대결이고요. 이게 여러모로 상당히 재밌는데 안주영 선수가 지금 바둑 랭킹이 40위예요. 네. 퓨처스 리그 선수 중에 가장 높고요. 너무 높죠. 이호승 선수가 111입니다. 그렇군요. 퓨처스 리그 선수 중에는 또 랭킹이 가장 낮아요. 그 100이 넘는 랭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건 사실 비밀인데요. 네. 네. 개인 프로기사들만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100위권에 있는 거는 뭐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네. 네. 그 밑에 랭킹은 이제 본인이 들어가서 네. 확인을 하면 이제 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302위까지 랭킹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밑은 없나요? 그 밑에는 이 랭킹이 50국을 채우지 못하면 네, 랭킹이 네.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은 지금 랭킹 점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대결은 퓨처스 리그 랭킹으로만 치면은 최고 랭킹과 최저 랭킹의 대결이에요. 뭐 정관장 황진단도 그렇고 화성식후료도 그렇고요. 서로 주시하고 있을 텐데 지질 않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정관장 황진단은 그 승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오늘 이기게 되면 바로 또 선두로 올라가고요. 포스코 캠텍은 지금 한 경기를 덜 치렀는데도 개인 승수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 승수하면 한국 물가 정보죠? 물가 정보도 사실 너무 네, 많아요. 도끼비 팀이죠? 네. 이길 때 뭐 3-0으로 곧잘 이겨서요. 이 팀을 조심해야 됩니다. 선두권에 네, 있는 다른 팀들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뭐 익숙하죠. 공식 정석으로 네. 등극했죠. 알파고 님께서 개발한 네. 네, 알파고 정석 거의 1호가 아닌가 싶은데 이 정석부터 이제 몇 개 있죠. 예, 이 정석은 지금 뭐 모든 기사들이 뭐 이렇게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뭐 정석 체계 아마 조만간 이 정석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백은 실리 흑은 세력을 얻는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여기를 한 칸을 띄었을 때 이 백이 뚫고 나가는 수는 실리보다는 세력이 너무 두텁다 그래서 안 두었는데 알파고가 이걸 두어서 또 이 정석으로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다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냥 끈어이었는데 사실 흙이 이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견을 하고 이렇게 배기 한 점을 따낼 때 끊는 것도 하나의 정석이고, 그냥 이렇게 두게 되면은 배기 젖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흙이 뭐 이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하면은 이어두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뭐 날일자 정도로 하나 잡아두고 이렇게 두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는 흙이 잡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게 워낙 다양한 형태가 많이 나와서 여기를 뒀을 때 아이가 손을 빼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나갔는데 안중 선수가 빼도 되나요? 네. 이 형태가 이제 여길 두고 백에 이을 때 날일자로 가면은 맛이 좀 있습니다. 받아주면은 네. 이렇게 하나 찝어서 이거 주인이 바뀌는데요? 네, 이거는 뭐 큰일 나죠. 네. 이건 백이 안 되는 형태고 날일자를 두게 되면은 그냥 귀를 잡고 이렇게 이제 끊어서 이런 맛이 남아 있어요. 근데 아예 손을 빼고 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술을 좀 내줘도 끝내기니까 이거는. 네. 지킨다라면은 가장 두텁게 지키는 건 사실 이렇게 한 점을 호구쳐서 지키는 건데 지금 형태의 배석을 잘 보시면 여기가 흙이 날일자 씌우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렇네요. 네, 흙의 세력과 함께. 그래서 지금 받아주는 거는 날일자를 씌워서 이거는 뭔가 흙의 주문으로 보여져서 지금은 안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백의 그곳을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뭐 날일자 아니면 또는 입구자 두 가지 다 있겠죠. 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안주영 선수랑 이현욱 팔단 반말하시나요? 아, 네, 친구죠. 동갑은 아니잖아요. 네. 갑자기 그래서 호구조사를 네, 아주 급당스러운데요. 아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1년. 한 살 많죠? 네, 빠르죠. 빠른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제가 좀 일찍 태어난 년이기 때문에 빠른 생일이세요? 네, 그래서 그건 또 몰랐는데요. 예,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저랑 딱 보니까 5개월 예, 생일이 딱 5개월 차이 나더라고요. 친구 해도 될 만하네요. 그런가요? 네. 안조영 선수가 93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승은 메이저 기전 우승은 2007년이죠. 예, 원익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집단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상대가 백홍석 구단. 네. 입단한 지 14년 만에 이제 우승을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원익배가 또 속기전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안조영 선수 하면은 굉장한 장고파. 예, 속기에는 약하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속기가 더 나아요. 성적이 바둑 리그에서도 그렇고요. 초읽게 또 워낙 단련이 돼 있을 그렇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자, 93년 입단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25년 차죠. 입단 25년 차. 안주호 선수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다승 통산 랭킹이 12위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뭐 조은영 구단이 뭐 당연히 1위고 뭐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쫙 이제 통산 랭킹이 있는데 안중 선수가 지금까지 1403판을 두어가지고 932승을 했어요. 거의 1000승 가까이 하고 있네요. 932승 470패 승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저 1000판 두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68승 남았어요. 네. 앞으로 1000승에 하나 밀어놓고 좌상기 두어 갔습니다. 여기를 또 교환을 해두고 가는 게 또 요즘에 트렌드인가요? 어떤 의미죠? 글쎄요. 늘어서. 이게 백이 이어줬다고 봤을 때는 이 밀어둔 교환이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네. 뭐, 그 다음에 밀어도 어차피 흙은 막기는 힘들고 어차피 늘어야 되는 형태인데. 글쎄요. 늘었을 때. 이 교환을 하나 한다.
그거라면은 이유가 되는데. 어, 그렇네요. 예, 이제는 이제 나가는 게 되니까요. 네. 대신에 이 형태는 이제 단수를 치고, 예,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한 칸을 띄워서, 이제 흙은 안에서는 살 수가 없죠. 대신에. 채로는 못 살고요. 네, 좀 놓고 따내기 형태로 돼서 흙을 좀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네. 워낙 지금 이 정석이 새로운 형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밀고 두는 거. 예, 이 형태는 또 밀고 손을 빼는 거는 또 잘 안 나오는 형태인데. 그 뜻인 것 같네요. 내려섰을 때 삼삼두려는 작전인 것 같은데요. 자, 역시 뭐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안중 선수 아마 이 뚫고 나갈 때부터 이 그림을 이제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좀 더 해볼까요? 그냥 손을 뺐네요. 이렇게 한 칸을 띄면 뭐 수상점만 놓고 보면 이게 밀었을 때도 받아주기도 좀 여기를 또 막아야 되는데 뭐 수상전은 백이 뭐 잡는 그림이긴 합니다. 네. 예, 좀 약간 괴롭힘을 당하는 맛은 좀 있어요. 흙은 손을 돌렸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긴 한데요. 우화위 쪽 지켜봤네요. 네, 역시 두 칸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구침이고요. 아, 여길 지키니까 또 하나 더 밀어두고 가고 싶네요. 네, 지금은 아마 막진 않을 거고요. 맛이 나쁘니까. 네. 예, 이런 자리는 그냥 늘어서 받을 네, 겁니다. 조이기는 쉽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자리가 굉장히 좋죠. 흙에 둔 다음에 이제 날짜로 두는 거고요. 여기와 이 자리. 백이 아마 여기를 두면은 흙이 안 받을 가능성이 많죠. 네. 뭐 걸친다거나 해서 걸치거나 좀 벌려두는 네, 진행이 될 텐데. 글쎄요. 백이 둔다면은. 이 자리 이게 가장 지금은 뭐 일감으로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저 안조영 선수가 추위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좌상기 어깨 짚어 갔고요. 그게 받아주는 거는 좀 자체로 눌리겠네요. 네, 좀 싫죠. 기세상 지금 여기 양쪽이 맞보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여길 두면 지금 바로 하나 교환해둔 것만으로 백이 득이니까 지금 받고 싶지 않은 곳이고요. 흙은 역시나 손을 뺐습니다. 네, 여기는 백이 두더라도요. 엄청나게 커 보이긴 하지만 맛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저치고 호골만 치더라도 그냥은 잘 안 잡힙니다. 예, 좀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면 껴붙여서 또 넘어가자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맛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둘, 셋, 넷. 흙은 하변 다섯, 쪽에서 모양을 여섯, 넓게 키워가네요. 일곱, 여덟. 협공을 했습니다. 하변의 큰 자리 아랑곳하지 않고 두어 갔는데요. 네, 역시 안 걸침 하고요. 예, 안중 선수가 정관장 지난 김명훈 선수에게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백을 잡고 승리를 거뒀죠. 안중 선수가 백번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예, 백번이 강한 기사가 이제 대표적인 기사가 중국의 커제 구단이 있는데 안중 선수도 백번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강자들을 이길 때 보면 백 잡고 잘 이깁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좀 장기전에 능하기 때문에 이 백을 잡고 덤을 갖고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네. 바로 전 경기에서 우리가 안조영 선수의 장기전을 제대로 경험했잖아요. 아, 또 그 얘기를 또 저희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그때 만연패가 나왔었죠. 바로 전 경기였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퓨처스리그 최장 시간 네. 네, 기록을 세웠는데 사실 저희가 또 안중 선수가 오늘 또 나온다 그래서 좀 내심 좀 걱정했잖아요. 아. 네, 그런데 다행히 또 속기로 나온다. 네. 하나,
속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죠. 그렇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좌하계에서 지금 절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두 선수 프로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조영 선수 79년생, 이효승 선수 87년생입니다. 네. 6단연도가 지금 저게 지금 20년 차이죠? 네, 놀랍죠? 지금 자막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네, 20년 차이입니다. 두 기사가. 강산이 두 번 변했을 그렇습니다.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나이는 8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입단이 이호승 선수는 굉장히 늦었고요. 안조영 선수는 굉장히 빨랐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10경기 안조영 선수가 상당히 좋네요. 8승 2패입니다. 퓨처스 리그 성적도 안조영 선수가 7승 2패로요. 지금 개인 성적 3위네요. 네, 이호성 선수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6승 4패인데 네. 뭐 강자들도 많이 이겼고요. 이호성 선수가 7위네요. 공동 7위가 지금 그렇습니다. 3명인데 두 선수 모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BJF 리테일 시위에 오유진 선수에게 한 번씩 졌어요. 그런 또 네. 공통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꾸 이제 나이 얘기를 하면 안중 선수가 안 좋아할 게 뻔한데 네, 그래도 네. 얘기를 한다면 79년생이면 마흔 네 마흔이 아니죠. 네, 바라보는 예, 그렇죠. 예, 마흔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데 네. 단어를 꺼내지 말까 봐요. 금기어로 지정할까요? 네, 아무튼 대단합니다. 안조영 선수보다 어린 뭐 기사가 지금 바둑리그 감독도 했었고요. 그렇죠. 지금 친구죠. 그 물가정보에 지금 한종진 감독. 네. 예, 두 선수가 또 나이가 같아요. 노화성 시코리아의 박지훈 감독도 어리지 네. 않나요? 30초. 다 동갑이에요. 네. 79년도 동갑인데. 네. 다섯, 여섯, 일곱. 사실 뭐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선수로 뛰고 싶은 게 프로기사의 마음이죠. 그렇죠. 사실 기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네. 선수로 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꾸준함의 대명사 하면 뭐 안중 선수라고 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친구면서 또 그 선배거든요. 저한테는 네.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사실 롱런 할 수 있다면 선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셋, 넷. 정말 바둑밖에 몰라요. 네. 네. 바둑밖에 모르는 안중 구단. 성격은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그런가요? 네. 아주 보수적이에요. 또 답답한가요? 이 얘기하면 또 싫어하나요? 싫어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네. 네. 본인이 뭐 인정할 겁니다. 100이 꽉 막아갔네요. 여기 있는 데까지는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여기서 네. 바로 움직이는 수가 좀 특이했어요. 보통 벌려두거나 뭐 호구를 치거나 벌려두거나 하고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걸 보는데 이 선수 바로 움직였고 예. 일단은 봉쇄는 됐어요. 예, 뭐 이거는 당연히 지금 흑이 하진 않겠지만 네, 나갈 수는 없는 형태고요. 글쎄요, 좀 너무 빠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옵니다. 그럼 막으면
이어야죠.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늘겠다는 뜻인가요? 100을 약점을 좀 만들어 놓겠다. 뭐 이런 데 약점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대신에 여기를 한 칸을 띄면은 30초. 하나, 입구자도 사고 사는 거는 셋,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호승 선수가 네. 일단 자연스럽게 나가려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안조영 선수만 좀 얘기를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자, 이호 선수는 뭐 입단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그 최근에 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랭킹이 사실 높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뭐 퓨처스리그 성적만 봐도 좋고, 특히 30초. 속기를 굉장히 잘 두는 기사입니다. 네. 3, 네. 2, 원래 바둑도 이 정도 속기로 6, 시간대로 두기 7, 때문에 아마 굉장히 본인하고는 잘 맞는 시간일 거예요. 지난번에 속기대국 출전해서 정말 일찍 끝났었잖아요. 아, 그때 누구였죠? 글쎄요. 몇분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일찍 대골 끝내고 또 저희랑 같이 인터뷰도 인터뷰도 했었죠. 네. 했었죠. 아, 위태웅 선수네요. 기억났어요. 화성식 코리오의 위태웅 선수와 아, 네. 묵직한 승부를 그렇죠. 펼쳤습니다. 네. 이우승 선수가 승리를 거뒀죠. 이호승 선수가 위태웅 선수랑 실제로 친하대요. 그래서 그 바둑 두기 전에 이긴 사람이 밥을 사기로 하고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위태웅 선수가 지고 나더니 집에 가고 싶다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네. 두 선수가 또 식사값도 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냥 아, 갔고요. 위태웅 선수가 져서 많이 아쉬웠나 봐요. 네. 사실 이호승 선수는 저희가 그 프로 때 성적보다도 그 아마추어 때그 경력이 더 화려한 선수예요. 이호승 선수는요. 아마 경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한동안 아마 랭킹 1위를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네. 흑 초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100이 끊어갔는데요. 저 수는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사실 그냥 있는 것만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네. 일단 잡히질 않아요. 요 돌이 일단, 있으니까 안 네. 되잖아요. 그렇다고 흑이 뭐 있는 것은 밀고 들어서 잡히고요. 요기를 선수로 교환을 해도 백이 공백을 꽉 채우기 30초. 때문에 어차피 이쪽 수상전은 흑이 안 3, 됩니다. 네. 4, 5, 6, 7. 자, 이호승 선수가 이제 석점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포스코 캠텍과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입니다. 12라운드 4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2위를 달리고 있는 정관장 황진단과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 켐텍의 경기입니다. 자, 지금 진행이 몇수 됐는데요. 30초. 하나, 예, 여기를 단수치고 셋, 넣으니까 이걸 끊었죠. 네, 끊어서 이제 교환을 다섯, 해두고 여섯, 호구를 일곱. 쳤어요. 호구를 치니까 세 점을 잡았고 지금 끊은 장면이죠. 네. 끊고 나가고 밀어간 장면. 네. 일단 축은 누가 아, 뭐 유리한가요? 축은 당연히 흑이 유리하겠죠? 흑이 석점 잡을 네. 수 있네요. 야, 이게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네요. 이게, 바꿔치기인데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두 점이 잡히는 거랑 이 축이 지금 맞보기예요. 네. 뭐 둘 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변화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처럼 프로대구에서 사실 이렇게 결과가 잘 안 나거든요. 이거는 누군가가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네. 자, 지금 환격으로 두 점을 잡자 하고 지금 그냥 세 점을 하자고 하니까 그냥 세 점을 잡아버렸죠. 이걸 이어주면은 백이 이걸 젖히는 순간 축이 안 됩니다. 예, 축도 안 되고 이쪽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이 안 되죠, 이거는. 일단 오른쪽과 왼쪽 바꿔치기인데요. 네, 자 이호승 선수가 보면은 이 잘 어울려요. 이 그 뭐랄까요, 덩치랑 잘 어울린다 그래야 될까요? 아, 스케일이요? 네,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네. 그냥 뭐 거침이 없어요. 두눈 둘 때 보면은. 6, 7, 8. 자 이제 백은 뭐 두 점을 잡거나 아니면 두 점을 두들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너무 그냥 대변화가 순식간에 두 선수가 지금 진행을 해가지고 누가 좋은지 판단이 잘 안 씁니다. 사실 끊고 나서는 외길 수순인데요. 네. 일단 기분상으로는 이 세 점이 요석이라서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게 지금 축으로 잡혔고 이 두 점도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패석이 됐고요. 그렇죠. 8, 9, 8. 자 이제 두 점 쪽을 두어 갔습니다. 그냥 손을 여기는 어차피 백이 흙이 이어도 뭐 젖히거나 아니면 늘어서 싸울 충분히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급한 곳부터 두었고요. 흙집이 더 커지는 것을 일단 네, 방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좀 궁금하네요. 이거를 두 기사가 여기를 찌를 때부터 특히 이호승 선수가 그 수익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이 끊는 수를 깜빡하고 네. 네, 깜빡해가지고 지금 이 변화가 만들어진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게요. 네, 저는 뭔가 원래 생각했던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그림이. 근데 그냥 뭐 진행이 돼버렸는데 임기응변으로 둔 것 같죠. 집은 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뭐 초반부터도 네. 벌어놨지만 여기도 백이 사실 이렇게 젖혀서 이런 식으로 2단 젖혀서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긴 뭐 거의 다 백집이에요. 엄청나게 큰 집이 만들어지는데 흙은 이제 여기 모양이죠. 이 모양이 얼마나 집이 되느냐. 흙은 공격에서 좀 이득을 봐야겠네요. 네. 안주영 선수는 최기 벌써 두 개 사용했습니다. 네. 백이 좀 더 그 두기는 편한 흐름이거든요. 아무래도 네. 집을 많이 차지했고 수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셋. 선실리 후타게 작전인데요. 6, 7, 8. 붙여서 타게를 네.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 늘어서까지 진행이 될 거고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이 어떻게 두느냐. 뭐 여기를 잇는다거나 이런 건 하는 건 너무 무겁고 액마가. 일단 일감이라면 그냥 뛰어나가는 거죠. 가볍게. 30초. 이호승 선수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네. 다섯. 늘질 않고요. 수받았어요. 그쪽으로. 전체를 공격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일단은 여기가 두 칸이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좀 엷기 때문에 이호승 선수는 일로 넘어가는 걸 지금 선택을 한 거고요. 네. 두 칸이 집으로 굳어진다면 만족을 하겠죠. 네. 그쪽이 맛이 이제 좀 없어지죠. 넘어감으로 인해서. 3, 4, 5, 6. 틀어맞고 예, 넘어가는 데까지 일단 진행이 되고요. 2단을 젖히면 여기 있고요. 백이 여기를 붙이면
흙이 차단하는 거는 다음에 끊는 수와 여기 나가는 게 맞보기여서 이거는 흙이 잘 안 되거든요. 네. 붙였을 때에 그러면 반대로 네, 받아야겠네요. 뒤로 받아야죠.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라면 이건 별로 뭐 흙이 잘 됐죠? 이 정도면 쉽게 넘어가는데 네. 여기를 뭐 치받고 끊고요. 일곱. 네, 이러고 뭐 이런 데 끊는 싸움을 좀 봐야 하는데 혹시 잡아서 주변이 워낙 튼튼하네요. 그렇습니다. 흙이 일단 싸울 수는 있어요. 안주영 뭐 선수가 젖혀갔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이렇게 해놓고 바로 뭐 수가 나는 게 별게 없다면 이 형태는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에 이제 귀에다가 3, 3쪽에 붙이면은 수가 나는 맛이 있어요. 네. 예, 이거 뭐 거의 살아가는 형태죠. 하나, 둘, 셋. 선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생 바둑 인생 좀 스토리를 보면은 굉장히 그 걸어온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주영 선수는 연구생 입단대를 통해서 입단을 해서 그러니까 연구생 거의 초창기 때 들어와서 또 굉장히 빠른 일찍 입단을 했습니다. 소위 말한 엘리트 코스를 받았네요. 네, 당시에는 그 일반인 입단대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오직 연구생 입단대밖에 없었어요. 거기 1년에 딱 2명 뽑을 때 입단을 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기재를 인정받았고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경력이 전혀 없어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 기억에 연구생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일찍 들어간 거예요. 일찍 들어가서 그냥 바로 연구생에서 생활하다가 바로 입단을 했기 때문에 정말 프로의 길만 걸어온 선수이고 반면에 이호승 선수는 정말 산전수전 그 아마추어계에서 다 겪고서 엘리트 코스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길을 겪고서 입단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네. 이호승 선수는 인천 출신이고요. 안중 선수는 충남 예산이 고향입니다. 바짝 쫓아가네요. 축을 나올 수가 있네요. 나올 수가 있죠. 네. 안중 선수가 지금 약간 재밌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네. 받으라고 뒀는데 안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은 선수랑 두면 좀 놀라운 게 뭐냐면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인데 이 선수는 그냥 둡니다. 그냥. 네. 저런 결단력이 좀 네. 부럽더라고요. 이제 가끔은 이제 어이없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수를 굉장히 빨리 보고 아주 결단력이 빠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가끔 좀 놀래요. 여덟. 나갑니다. 기세죠. 우리 재밌네요. 그러니까 안주영 선수가 원래 이런 싸움을 막 두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상대방이 또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면 또 피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네. 싸울 땐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야, 참 그 오늘 재밌네요. 관전하기에는 최고입니다. 보통 이렇게 뭐 약간 몸을 사린다거나 서로 간에 탐색전 좀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은 그런 거 없네요. 수 보이면 바로 둡니다, 그냥. 이호승 선수가 먼저 도발을 했어요. 네. 붙여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진흙탕 싸움이죠. 접근전이죠. 난장판이라고도 하는데 네. 진흙탕 싸움 이런 바둑은 원래 이호승 선수 스타일이에요. 안주영 선수의 바둑은 아닌데 뭐 다음에 여기 두면 안 되니까 지금 나가야죠. 나가고. 흙이 지금 이쪽을 젖혀면 또 바꿔치기예요. 두 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 뭐 여기 다 집이죠? 백도 좀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백도 엄청나게 크죠. 근데 여기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맛이 있어요. 붙이게 되면 네. 여기가 완벽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꿔치기는 좀 백이 좋아 보입니다. 아, 이거 너무 큰 이런데 두면 다 집 아닙니까? 셋, 이렇게 두면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 모양은 맛이 좀 있고요. 백 모양은 깨끗하네요. 자, 일단 나가는 수가 되면은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되는 형태인데 네. 백이 밀고요. 자, 여기까지 늘어야 된다. 늘어야 되는 형태인데 이때 여기가 이렇게 찝히면은 이게 찝히면 죽어요. 두 점이. 요석이죠. 두 점은요. 아, 두 점 죽으면 뭐 흙이 망한 거죠. 네. 이게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둬서. 몇 발짝 못 나가고요. 네, 단수 쳐도 이때는 단수 치는 거는 30초. 하나. 역시 잡힙니다. 어? 나가요? 착각 아닌가요? 아니 저는 안준 선수가 표정이 너무 웃긴데 그걸 뭐, 나가? 이런 네, 거죠? 오? 막 이런 표정을 계속 짓잖아요. 말풍선이 필요한데요. 네, 아니 지금 좀 가까이서 좀 안준 선수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니 왜냐면 원래 저런 표정을 짓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워서 네.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근데 밀면 어떡하죠? 30초. 밀면 나가야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서 이걸 치고 다섯, 여섯, 이걸 교환을 하고 일곱, 여덟, 그리고 아홉. 버틴다? 넉 점이 잡힐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 두 점이 죽으면 찝면서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쉬운가요? 아 그렇죠. 이거를 착각하기에는? 못 보는 거 말. 예,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 이걸 네. 쳐서 그니까 지금 잡으면 이제 흙도 잡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백이 이걸 이으면 예, 단수 쳐놓고 때렸을 때 뭐 다 버티는 거죠. 뭐 여기도 살리고 이 네 점도 살리고 넉 점 살릴 수가 있나요? 네. 일단 한 수에 안 죽었잖아요. 네. 예. 장문은 안 됐네요. 축장문은 안 됐네요. 둘, 셋. 네. 이거는 백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백이 여길 두면 이제 타협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사실 이게 보통의 기사하면 무조건 있습니다. 이어서 이거 싸움 하거든요. 근데 안주영 선수는 원래 이렇게 타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후반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타협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둬서 이걸로 바둑이 나쁘지 않으면 이 선택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하겠네요. 네, 백은 둘 순 있는데 아, 늘 기사상은 이거 너무 잊고 싶네요, 이거. 흙이 일단 넉 점으로 키워졌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면 넷, 그쪽을 다섯, 두지 않을 여섯, 이유가 없죠. 일곱, 여덟, 어디 둡니까? 아홉, 열. 아, 출격 보냅니다. 네. 너무 갈등이 돼서 마지막 출격에 몰렸습니다. 그냥 둘 다 둘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공전 던지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호승 선수 같은 네. 스타일을 아마 안주영 선수 경험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프로들이 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호승 선수가 그렇다고 뭐 아마추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넷, 스타일이 여섯, 지나치게 실전적인가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올인성을 잘 안 두잖아요. 네. 근데 이호승 선수는 그런 거 거침없어요. 그냥 두고 봅니다. 일단 타협을 택한 거죠. 예, 이것도 역시 뭐 맛은 좀 있는데 젖히면 2단을 젖히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으면 뭐 반은 살아가는 맛이 있네요. 이럴 때 뚫고 나가면 예, 여기는 잡히지만 이 두 점은 흙이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도 시원하게 빵짠했습니다. 네, 백도 이게 하나 정도는 좀 그쪽에 신경 쓰이네요. 네. 집어서 잡으면 깔끔했던 것 같은데 좀 맛 나쁘게 뒀네요. 네, 이것도 이제 흙이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것까지는 당해야 되니까 네. 이게 좀 기분 나쁜 거죠. 한 수를 더 갈 수 하면 돼요. 지금 뭐 글쎄 두텁게 둔다면은 있는 게 제일 두텁고요.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둡니다. 네. 백이 만족했네요. 네. 백이 좋아요, 바둑은. 네. 백이 좋은데 크게 크게 지어갑니다. 아니, 이런 걸 생각을 안 하잖아요. 물론 뭐 속기전이긴 한데
이게 뭐 선수가 되는 건지도 사실 의문이고, 선수가 안 됐을 경우는 이상한 수거든요, 이 수가. 백이진 뭐 이런 데 붙이면 다 수가 나는데, 근데 그냥 둬버리잖아요, 일단. 참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아, 이거 셋, 넷, 받아주기는 좀 다섯, 싫은데. 여섯, 깨러 일곱, 들어가나요? 여덟, 아홉. 오, 지켰습니다. 자, 이 수는 잘 이렇게 배워두시면 좋을 만한 수인데, 여기를 잡는 게 이렇게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날일자로 잡는 수가 또 좋을 때가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젖히고 호구 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붙였을 때 백이 늘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늘어서 받아서 이거는 30초. 이 콧자루 하나, 다 두어도 둘, 셋, 이 형태는 넷. 못못 살죠. 사나요? 예, 네. 안에서 못 살기 일곱, 때문에. 여덟. 그래, 또 하나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길에 옹수타진 하네요. 그쵸, 여기 두면은 여기까지. 뭐 이건 교환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뭐 이런 것도 사실 나중에 흙이 이런 데 돌이 오게 되면은, 이쪽이나 이런 데 돌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밑으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백이 둔 자리. 네. 빨리 결정을 지어 버리네요. 수가 됩니까? 야. 일단 저는 수를 대는 걸 떠나서 이호승 선수가 지금 저걸 다 보면서 두는 건지 그냥 그냥 두는 감으로, 건지. 그게 아주 궁금해요. 아, 저도 궁금하네요. 저걸 다 보면서 두는 거면 정말 빠른 거고요. 이어주면 이제 이어서 자체로는 뭐살 수는 없는데, 뭐 마지막 패 형태도 만들 수 하나, 있고요. 뭐 셋, 맛이 좀 넷, 나쁘죠? 다섯, 여섯, 단수 쳤을 때는 일곱, 건너붙여서 여덟, 먼저 응수를 아홉.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수 쳤네요. 네, 지금은 축이 당연히 흙이 좋으니까 이걸 늘어서 받아야 되니까. 그럼 뭐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해도 패는 낫잖아요. 네. 정말 그냥 변화도에서만 나올 만한 그림이 이우승 선수가 둡니다, 이런 거를. 이때 패가 났어요. 일단 뭐 백이 뭐 당연히 먼저 따내겠지만, 백이 굴복을 당하면 이렇게 이것도 굴복시켜 놓으면 바로 수가 나죠. 두번 단수가 30초. 선수니까. 두번 굴복만 시키면 되네요. 그렇죠, 셋, 축. 근데 또 지금 축이 안 다섯, 되네요, 또. 여섯, 일곱. 바로 수를 냅니다. 참 결단력이 놀라울 따름이네요. 안주영 선수 표정이 안 좋은데요. 문장을 쓰고 바둑을 두네요. 아니, 별로 접해보지 못한 스타일이에요. 지금 정신이 없을 수도 이호승 있고요. 스타일은. 네. 일단 있는 거는 이어서, 뭐더 이상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건너붙이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다 흙이 자충이라서 안 되죠. 수가 너무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자체로는 제가 보기에는 흙이 수가 없거든요. 아까 그 30초. 펜은요? 아니, 하나, 이거는 둘, 셋, 넷, 너무 저희가 다섯, 좀 그런 표현을 여섯, 쓰는데 너무 일곱. 그 무식한 패예요. 일단 모양이 뭐냐면, 이 패를 일단 흙이 이겨야 되고, 이게 지금 백이 가만히 냅둬도 아, 아직 그래도 해소도 안 돼요. 패.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2단 패 같은 건데, 네. 그렇게 두네요, 근데. 근데 한번더 둬야 또 패니까, 이러고 어딘가 끊어야만 또 패가 되는 형태라서. 물론 지금 바둑은 팻감은 여기가 지금 팻감이 많아요. 네. 그거를 이호 선수가 믿고 있는 거긴 하죠. 정말 그 패를 들어갈지 궁금한데요. 아니면 여기까지만 해놓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만 해놓고 여섯, 딴 데를 두자니, 백에 한 수만 일곱, 가있어도 이거 셋, 엄청나게 보태준 넷, 거거든요. 다 다섯, 악수들이죠. 여섯, 일곱, 여덟. 갑니다. 이걸 걸어가네요. 저희들이 그 프로 이제 뭐 바둑TV나 뭐 바둑리그나 이런 거할때그 해설자들이 이제 창고도를 보여주잖아요. 뭐 이런, 여기는 뭐 이런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창고용으로 이렇게 변화도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네. 실전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근데 이우성 선수는 그게 그냥 나옵니다, 실전에.
사실 그 참고도로 그렸을 때는 뭐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네, 정도죠. 그렇죠. 그냥 친절하게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게 실제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 선수는 그냥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핵감을 좀 키우는 것 같고요. 이거는 팻감을 키우는 것도 있고 뭔가 양쪽을 엮어서 수를 내려는 것도 있어요. 지금 흙이 예를 들면은 이런 데를 두어서 백이 이으면 이런 식으로 이쪽 수상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뭔가 여기랑 같이. 마지막 하나, 둘, 근데 뭐 정확하게 지금 수가 뭐 이호성 선수는 제가 보기엔 보고 두는 건 아니에요. 한칸 뛰어서요. 일단 수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받기가 까다롭긴 하겠네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일단 가장 쉽게 붙이면은 끼워서 만약 요렇게 진행이 되면은 한 칸을 마지막 뛰면은 하나, 둘, 셋. 여기를 네, 일단 붙였네요. 요건 또 상용의 맥이거든요. 네. 수를 줄일 땐 여기 이제 입구자 요 붙여서 가는 거는 젖히고 늘어서 이게 우웅도 하니까 수가 엄청 많아요, 네. 여기. 그래서 예, 여기를 치중 가고 받을 때또 치중 가고 이게 이제 맥이라는 건데 이걸로 자체로 요거는 수상전은 백이 이기나요? 네, 이거는 뭐 백이 패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잡는 형태인데 네. 여기까지 돌이 온다고 해도 선수가 된다고 해도 여기가 흙이 지금 두어서 깔끔하게 어떤 수가 안 나잖아요. 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일곱, 그러면 여덟. 네, 이어주면 뭐죠, 여기서? 잠깐 멈췄는데요. 흙이 자체로 수를 늘리려면 이 형태도 이제 역시 그 백이 두는 자리가 급소예요. 이 자리가 급소인데 이렇게 늘면은 이게 옹도화라 수가 굉장히 깁니다. 네. 옹도화가 자체로 8수니까 이게 여기까지 해서 8수인데 문제는 자체로 죽어 있기 때문에 백이 날짜로 가거나 해버리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흙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건 흙이 둘 수가 없고요. 자, 여길 두었는데 이건 이제 백으로 하여금 잡으러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기곡사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체로는 죽지만 바깥에 포위하고 있는 돌이 못 살아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백도 그냥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패가 나죠. 그래서 백도 지금 잡으러 오려면 이쪽을 젖혀서 잡으러 가야 마지막 되는데 요 하나, 그림이 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흙이 셋, 이걸 때리고 넷, 다섯, 여섯, 최소한 이건 일곱, 어떻게든 패가 나는 형태죠. 여덟. 네, 이렇게 두어서. 이제 돌이 좀 가까워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여기서 당장 수를 낸다기보다는 양쪽을 좀 엮어보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귀에 사는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는 손이 있고요. 네. 뭐, 일종의 작전이기도 해요. 보니까 이 선수가. 도란 작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시간을 좀 공격하는 아, 거죠. 예. 네. 바둑이 지금 마지막 불리하니까 하나, 좀 빠르게 둘, 두어서 좀 셋, 판을 좀 어렵게 넷, 만든 다음에 다섯, 여섯, 빠르게 두어서 상대를 일곱, 좀 시간 공격하는 여덟, 듯한 느낌은 아홉. 있어요. 쓰는 숨을 짓네요. 일단 백은 완생인 거죠. 뭐 자체로는 사는데 여기가 어디까지 듣느냐. 이쪽에 걸리면 안될 네, 이렇게 텐데요. 늘면은 네. 살았는데, 일단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슨 술을 소가 꼭 있나요? 메워갑니다. 젖히면 끊어서 여기를 붙여서 나오는 건 걸리고요. 그렇죠. 나오는 건
한 수씩 끊어서 안 되죠? 네. 그러면 100이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그때에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막는 거는 넘어가니까. 아, 찝어서요? 네. 보죠. 이교환이 돼 있어야. 요거는 교환이 안 돼 있고요. 요교환이 돼 있어야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도 근데 이것도 사실 자체로는, 그쵸. 네. 자체로는 상전은 100이 빨라요. 사석 작전인가요? 만약 놓고 따내기 한다면 흑은 만족일까요? 놓고 따내기요? 아, 네, 그 정도로는 아까처럼 조여서요. 그 정도로는 안 되죠. 뭐 둘 중 하나에서 수를 내야죠. 네. 마지막. 일단 축은 안 됩니다, 다행히. 이 축이 되면 지금 당장 몰아버릴 텐데 축은 지금 성립이 안 되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어? 왜요? 그거는 일단은 흙이 또 타협은 만들어졌네요. 네, 끊으면. 끊을 수가 있어요? 네, 끊을 수 있는데. 요건 두 점은 살아갔죠. 네네. 물론 30초 여기 잡으러 가는 건 여기 남아 있고요. 네, 다섯, 여섯 그렇게 두죠. 네. 일단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섯 점이 살아간다면 실리로 크지 않나요? 네, 그런데 흙도 사실 한 수 더 둬서 100이 잡게 되면 여기도 네. 상당히 많이 보태준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재밌습니다. 바꿔치기가 네,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긴 못 두니까 이제 끊어서 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이교환은 뭐 100이 지금 바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안 해도 되죠. 결국은 이쪽 뛰어들, 어딘가 뛰어드는 변화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건 안주영 선수가 굉장히 쉽게 처리를 한 거예요. 이거 사실 는 걸로 맞아. 이어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을 지키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특히 이어서 시켰으면은 이쪽은 100이 잡히는 일은 없었는데. 흙에 두 점 잡게 된다면 한 점 살아가는 맛도 생겼잖아요. 중앙이요? 네. 여기. 그렇죠. 이것도 생기죠. 이호승 선수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흑식을 끊어서 이렇게 막을까? 이것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건 패가 나는 형태라서. 그렇게 되네요. 참. 거침이 없습니다. 나가는 건 단수가 되고 이제는 한 점을 때렸을 때 이 축이 지금 성립이 안 됩니다. 네. 네, 성립이 안 돼요. 아 이건 이제 때려서 주겠죠. 성립이 안 되니까 때리면은 단수를 쳐서 이거는 중앙을 끊어서 패가 나을 것 같지만 흑이 여기를 어디 두는 게 선수예요. 뭐 최소한 여기만 둬도 선수죠. 자체 패감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으면은 뭐 수가 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저 이제 패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자,
안조영 선수가 고민 중입니다. 퓨처스 가족링크 12라운드 4경기인데요. 포스코 캠텍의 안조영 선수와 정관장 황진단의 이호수 선수의 대결입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화성식 코리오를 위협하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안조영 선수와 이호승 선수의 대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과연 안조영 선수가 패를 걸어갔을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호승 선수의 그 시간 공격에 여러 번 쓰는 네. 숨을 짓고 있는 안조영 선수인데요. 네, 뭐 워낙 노련해서요. 그렇죠. 네, 이런 경험 많을 겁니다. 외모는 안 그런데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굉장히 귀여운 네. 깜찍한 이호승 선수죠. 오늘 뭐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하러 올 텐데 뭐 누가 와도 산이 기대가 돼요. 그렇습니다. 어디 둔 거죠? 지금 따내고 단수를 치니까 여기를 코브 쳤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바로 패를 하질 않고요. 한 칼을 떼어서 바로 그냥 여기서 수를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쪽을 두어서 돌파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가 났죠. 네. 근데 이 형태는 아직도 해소가 안 됐어요. 흙이 패를 계속 버티게 되면은 그렇다고 뒤에서 이렇게 메꾸자니 때리고 잡으러 가면은 오히려 흙이 잡히는 형태거든요. 결국 흙은 2패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잡으려면은. 여기는 뭐 느는데 이렇게 교환이 될 거고 여기는 아니고 이건 막아서까지 두겠네요. 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네. 펜을 일단 건드리질 않고 제3의 수를 택했는데요. 안조영 선수가요. 여기가 100이 두면은 10 11, 12, 13, 14, 15, 16, 그리고 18집 흙이 둬서 5집이 났으니까 23집 자리예요. 네. 크죠. 네, 23집 자리. 현찰 23집이니까 크긴 한데 일단 형세는 100이 계속 좋아요. 네, 그거는 지금 계속 불변인데 왜냐면 지금 바둑이 흙이 집이 정말 없습니다. 5, 6, 7, 여덟, 아홉. 아이고. 정말 망설였나 봐요. 제가 분명히 처음엔 여기 두려고 그랬거든요. 네. 네 여기를 젖히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위로 순간적으로. 왜 그랬죠? 자, 안주영 선수는 퓨처스 리그 시간패가 한번 있어요. 개막전 때 이원도 선수에게 속기 대국이었나요? 맞아, 아니, 그 대국은 잔고였는데 네. 네, 시간을 넘겼는데 다섯, 여섯, 일곱 어차피 똑같나요? 비슷해요. 네. 네, 어차피 똑같이 되는 곳 자리고요. 어느 걸 먼저 하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호구를 치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단수를 칠 거고 흙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정리를 뭐 이렇게 받아 달라는 얘기예요. 네. 정리하겠다는 거죠. 이 형태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흙이 100이 또 이쪽에서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네. 선수가 그렇죠. 되겠네요. 이러면 이러고서 흙이 살아야 되니까 두 집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안조영 선수는 계속 판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 이호승 선수는 계속 뭔가 복잡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그때 그 저번 라운드 때 안주영 선수의 결단력 봤잖아요. 그 만연패를 본인이 걸어버리는 정확했죠. 예, 정확한 판단이 한번 네. 있었는데 5, 지금도 여기가 7, 패를 하면 패는 지금 이었죠. 여기랑 양패로 뭐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근데 결국 단수를 쳤을 때 흑이 패를 하다가 여차하면은 이거 교환하고 백이 이렇게 나가면 이으면은 사실 패는 아니에요. 네. 뭐 잡힌 형태는 아닙니다. 여기도 안 두면은 이제 끊어서 10초. 하나, 둘, 이렇게 되는 셋, 맛인데, 넷, 다섯. 그쵸. 단수까지가 선수가 이 모양이라고 보시면, 이러고 백이 먼저 중앙을 두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잡히는 것 네, 거의 같은데요. 흑이 갈 데가 없죠. 네.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는 승패도 되는 거죠. 그쵸. 1단락이 됐죠. 백이요. 이제는, 다음에 흑이 뭔가 한수더 두면은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네. 뭐요 정도? 마지막. 네, 선으로 하나, 삭감을 가는 둘, 수를 볼 거예요. 셋, 넷, 아니면 그냥 한 다섯, 점을 때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섯, 이곳을. 일곱, 여덟, 일곱. 일단 삭감 가네요. 자, 여기도 이 선수는 요렇게 받고 싶진 않고요. 이건 너무 무난하죠? 네. 최소한 붙여서, 예, 저 치면 끊을 수 있게. 예, 늘면 이렇게 한 줄이라도 최대한 좀더 버텨서 집을 내야 됩니다. 일단 좌상위 쪽 패가 10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둘, 백은 셋, 계속해서 넷, 정리를 하고 다섯,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최대한 크게 지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참 받아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곳인데 네. 안 둔다고 뭐 여기가 뭐 죽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백이 한칸 정도 뛰어서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받아야 돼요. 그러면 너무 이게 쪼그라들었다 그래야 되나요? 예, 네. 열집도 안 나는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괴롭죠. 선수로 마지막. 당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젖히는 여섯, 싸움은 끊어서 일곱, 이거는 여덟, 아홉. 네, 젖히지도 않았어요. 그쵸. 흑이 백이 좋은 싸움이 아니죠. 계속 밀어 네, 가겠죠? 한 번까지 밀어갈 겁니다. 네. 자, 이제 여기는 뭐 그냥 패가 없다고 보고 네. 나중에 이제 이런 정도 집이 된단 말이에요. 뭐 흑이 손을 뺄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면, 네, 다섯, 여섯, 일곱, 대략 스무 20, 집이에요. 네. 스무 집이 여기 이제 흑이 둘, 잡았다고 셋, 치면, 넷, 열 집. 다섯. 예, 서른 집 정도 형태고요. 여기 세 집, 서른세 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열두 집. 그러면 45집 정도. 아, 여기까지 하면 쉬운 집 정도 나겠네요, 흑집이요. 네. 근데 100집은 지금 여기만 3, 6, 여기가 20집이죠. 3, 여기도 10집. 합쳐 마지막 30집에 하나, 36집이 지금 둘, 나 있어요, 셋, 100집은. 넷, 그리고 여기 지금 다섯, 덤까지 여섯, 하면 지금 일곱, 집이, 여덟, 아홉. 예, 네, 얼추 비슷한데 이것만 때려서 요 모양만 지금 보셔도 10집은 그냥 나 있잖아요, 백의 형태가. 근데 나중에 그럼요. 네. 백이 그냥 쉽게 때려서 패를 안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도 네. 이게 몇 집입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냥 집만 15집이 나 있고 백이 어딘가 하나 벌려도 여기까지 벌리면 20집도 넘게 나잖아요. 지금 여기보다는 아마 이쪽을 넣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안주영 선수가 굳이 패를 하지 않아도 바둑이 백이 좋습니다. 둘, 그냥 늘어서 셋, 두면은 넷, 다섯, 네, 백이 여섯, 좋아요. 일곱, 여덟. 자, 시간 연장책입니다. 네, 이제는 받아야죠. 아, 횟감인가요? 네, 지금 팩감으로 쓴 걸로 보이죠? 네네. 네, 이제 따내겠죠? 그냥 잡힌 걸로 계산했을 때도 백이 할 만했는데,
폐맛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초반에 여기서의 네. 싸움이 이효성 선수가 좋지 않았다. 네. 네. 바꿔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백이 패를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여기 손을 뺀다면요. 네, 그리고 패를 안 걸어가더라도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젖혀서 하나, 둘, 버티고 싶은데 셋, 이거 그냥 넷. 아, 오 진짜 버티네요. 그러네요. 패를 걸어 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데 패를 진짜 걸면 어떡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감 쓰면?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네네. 패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때렸을 때. 아, 이걸 이어서. 마지막. 아, 자체 패감 있고, 또 여기 잡으러 가는 패감이 몇 개 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은 정말 말 그대로 버텨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백도 패를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패를 졌을 때 백이 뭐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가감이 걸어가는 거죠. 또 패감이 좀 있죠. 네, 이쪽이 지금 다 패감. 기분 좋은 패감 있고요. 이 정도? 이거 잡는 거? 두 개 정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 정도로. 23집짜리. 네. 받아줍니다. 흑은 그쪽에 팻감이 몇 개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데는 팻감이 없어요, 때리면은. 네, 아, 여기서 쓸 수는 있겠군요, 팻감을. 어그쳐서. 왜냐면 이어주는 거는. 네. 그 백이 일로 단수를 쳐서 이렇게 패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자체로 흑이 좀 손해봤어요. 아, 당했나요? 네, 패를 이기더라도. 네. 이미 돌이 백돌이 중앙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네, 먹여치는 백감 여기서만 쓸 수 있죠.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네, 때려서 막상 백감이 백이 없나요? 백은 다른 데는 없고 지금 여기가 백감이 되느냐는 건데 이게 느는 거는 네. 여기 찔러놓고 뚫으면 끊기기 때문에 이건 흑이 안, 백이 안 되고요.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좀 백감을 쓰기가 맛이 좀 나빠요. 이건 흑이 때리거나 이렇게 사고 난 다음에 중앙이 끊기죠. 이거 보시면은 이런 데가 지금 이렇게 하고 끊는 게 있어서 네. 자체 잘못하면 백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맛이 이거 아마 이 팩감을 안 쓸 겁니다. 저는 안중 선수가 여기를 그냥 젖혀서 거기에 팩감 하나 만들어 놓고요. 최소한 2단은 젖히게 한 다음에 이걸 다 팩감으로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젖히면은 흑이 안 받죠. 이거는 해소합니다. 그렇죠. 자체로 이거 흑이 백이 손해봤기 때문에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팻감이 어디 있을까요? 아홉. 좀 맛이 나쁘네요.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나가면 이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막아서. 그럼 이걸 한 칸을 띄워서 삽니다. 이제는 왜냐면 이 넘어갔을 때. 이 흙이 때리면은 백이 이제 여기를 파워를 못해요. 네, 여기 집이 나 있죠? 네. 이렇게 둬서. 이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흙이 한 칸을 띄워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셋, 넷. 여길 띄워서요. 여섯. 어? 왜 나오질 않았을까요?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여기를 왜 안 나갑니까? 팻감이 계속 나오잖아요, 흑두요. 아니, 이걸 왜 그냥 따네요?
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는 이런 건 핵감이 안 되고, 이제 흙이 이거 하나 핵감 있거든요. 집으로도 손해인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하나 쓸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거는 왜안 나가요? 나가는 자체 기분이 좋은 건데. 아니면 백이 그 다음 팻감 하나가 없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지금 바둑이 이 패만 이기면 흑이 이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바둑이 아니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최대한 득을 봐야 돼요. 이 패가 지금 승부패가 아니에요, 흑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런 걸 나가서 다음에 흑이 이런 데 찔러서 백을 괴롭히는 걸 노려야 되는데, 여기도 있고 지금 이거 나가는 것도 맛이 좀 생겨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지금 동캐스터 말대로 이우성 선수 여기를 안 나간 이유는 그거 같아요. 여기 뒀을 때 백이 따내고 다음에 백이 이걸 팻감을 하나 더 쓸까 봐. 지금 팻감이 딱 하나 차이잖아요. 이걸로 패를 이기니까 그 생각을 한것 같은데, 지금은 패를 이긴다고 지금 이우성 선수가 지금 바둑이 좋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백도 그런데 확실한 팻감은 안 셋, 보여요. 넷, 이걸 쓸 수도 있어요, 다시 다섯, 자주 쳐서. 여섯, 어, 일곱, 네. 여덟. 쓰네요. 네.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여기 무조건 나갔어야 돼요. 팻감 하나가 지금 결정적인 상황인데요. 여기는 나가서 이겨 백이 팻감을 하나 더 쓴다고 해도, 이건 다음에 흑이 이걸 나오고 그냥 끊어버리면, 예, 막아서 이렇게 끊어버리면, 30초. 끊거나 뭐 단수만 쳐도 이건, 둘, 바로 예, 수가 이건 나죠. 뭐 끊겼어요, 백이. 다섯, 여섯, 일곱. 자,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여기서 팻감이 여기서가 없죠.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를, 아, 이거 있는 건 너무 싫고. 나오는 건안 될까요? 한 점? 이거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있는데 일단 백이 안 받고요. 어, 저쪽 너무 크네요. 네, 때렸을 때 여기는 일단 최소한 막으면 살아요, 이쪽이. 네. 뭐 이런 거 피해를 보더라도. 네, 안 돼. 이게 어, 너무 크죠? 당했습니다. 네. 핵감이 없어요, 흑이요. 아, 이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차피 패도 못 이기면 당연히 나갔어야죠. 자, 이렇게 되면 백은 한결 부담이 없죠. 네. 예, 여기까지 이제 패를 걸어가도 흑이 패를 이겨봤자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이건 백이 별로 손해본 것도 없어요. 쉽게 진짜 백이 이런 데만 둬도 이 그림이라면 백이 마지막. 이기는 그림 같습니다. 다른 데두번 둬서요? 네. 셋, 넷, 자, 이제 다섯, 한숨 여섯, 돌립니다. 안중 일곱, 선수. 여덟, 아홉. 중앙 쪽으로 돌이 하나 왔고요. 안주영 선수의 스타일상으로는 그냥 중앙을 젖히고요. 패를 백이 흙이 이으면 단수 치고 이을 때 그냥 여기 호구 치는 정도. 예, 요 정도 선으로 마무리를 할것 같아요. 어, 젖혀서 패를 썼습니다. 안 그것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능한가? 이건 이제 나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하나도 선수가 안 된다 이거죠. 뭐 이런 데 끊으면 나가놓고 이렇게 있겠다는 얘기예요. 네, 다 얘는 어차피, 연결이네요. 그렇죠. 이어도 막으면 사니까, 뭐 여기 두면 살죠. 네. 그 젖히는 게또 10초. 팻감이 하나, 되는군요. 둘, 셋, 넷, 다섯, 다음 팻감이 여섯, 없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도 아닌데. 고민을 좀한것 같아요. 보낼까 말까. 때리면요? 무하기 쪽 팻감을 쓰면요. 여기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안 받죠? 또 둬야 되잖아요. 네. 이게 더 크지 않습니까? 요거 잡는 걸로는 안 되니까 이걸 때려서
그러니까 100이 지금 이걸 해소하면 네. 이걸 때려서 이걸 다 잡겠다. 100이 귀는 살 수 있는데요. 막으면 여기는 사는데 하변 쪽을 하소. 잡겠다 이런 하나, 뜻인 것 같네요. 셋, 아, 뭐 이 그림도 다섯 가능해 여섯, 보이는데 일곱 여덟 아홉. 저 일단 흙은 좀 손에 네. 패를 썼어요. 안전하게 두네요. 안전하게. 백은 뭐 꼭 이겨야 되는 패는 아니니까요. 지금 여기 나가서 두면 됩니다. 배. 역시 안 받으면은 또 여기 뚫고 나가면은 네. 역시 흙질이 많이 깨지죠. 그렇네요. 패만 있다면 그냥 끊어도 돼요. 지금 이런 데 끊거나 나가서 그냥 좀 손해라도 아, 계속 나오니까요. 네, 세 나오니까. 네. 일곱, 여덟, 아홉. 일단 확실한 패감을 썼습니다. 이제 흙이 백이 패를 따냈을 때 흙의 패감이라고는 여기 하나 따내고요. 뒤로 다시 쳤을 때 이렇게 느는 패감까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요거 말고 패감이 없어요. 두 개고. 네. 백이 뭐 다 확실히 패를 이기려고 한다면 이걸 나가는 게 있어요. 나가서 끊어주면 이런 걸 다 패감을 쓰는 거죠. 끊어서. 물론 다 손해긴 한데 여기만 이기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가능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호 선수가 많이 괴롭습니다. 모양 자체가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네, 이렇게 경향이 되면 나중에 막는 것도 선수예요. 이제는 붙여서 네. 네, 이게 생기죠. 붙여서 잡으러 가는 게 너무 아픈데요. 백은 점점 모양이 깔끔해지고 있습니다. 우변 쪽에 계속 패감이 나오는 거죠. 네, 이거 나가서 안 받으면 그냥 이어서 그냥 이 정도만 깨져도 네. 네, 이 정도만 깨져도 이렇게만 처리돼도 여기는 흙이 이어져 있다고 해도 네. 이 정도로도 백이 좀 충분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패감 다섯, 어떻게 쓸까요? 여섯, 일곱, 여덟. 이어서 손에 패를 쓰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막으면 더 이상 안 나오지 않나요? 네, 패는 안 나오는데 네. 근데 이걸 이겨는 된 다음에 백이 패를 따냈을 때 여기서 이효성 선수가 패감 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잡으러 가는 거는 패 이건 너무 작아서 안 받고요. 네. 패감이 하나 있는 게 이거거든요. 느는 거. 네. 느는 거밖에 없는데 이규환이 근데 대학수예요. 이규환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막는 게 패감이 돼요. 여섯, 일곱, 여덟. 그거는 견딜 수가 없나요? 예, 여기가 이 세 점이 완전히 따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나갔을 때 늘어도 그만입니다. 원래는 이 나와서 끊는 게 되는 형태였는데 지금 중앙이 깔끔하게 백이 다 따냈기 때문에 그럼 이거 패감 되면은 뭐 집으로도 손해가 크고요. 근데 지금 패감이 없어요. 흙은 여기 말고는 다른데 패감이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시 패감이 그쪽밖에 없나 보네요.
아, 정말 대학습인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백은 그걸 택감으로 쓸 수도 있겠어요. 무학 이쪽에. 근데 따냈을 때 백이 이걸 막으면 네. 흑도 이제 그냥 살진 않고 여기를 있겠죠. 아, 있고서 네. 예, 여기를 이제 받아주면 이러고 이제 뭐 최소 여기는 막 젖혀서 아마 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구해보나요? 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살 텐데, 이런 식으로 살 텐데, 뭐 여기는 이렇게 살아야겠죠? 막아갑니다. 아. 자, 이호승 선수가 너무 괴롭습니다. 네, 지금은 패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백이 오히려 쉽게 마무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백의 모양이 너무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호승 선수가 괴로운 장면인데요. 안주영 선수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승기를 잡았습니다.